6월 3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과 각종 경제지표 발표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5월 고용지표를 비롯해 5월 자동차 총 매출, 마켓과 공급관리협회의 제조업 지표, 4월 무역수지 등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거대 은행 SBI가 리플 결제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I는 리플 기반의 송금 애플리케이션인 머니탭을 통해 이것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앱은 QR코드 사용만으로 리플 결제를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SBI는 오는 연말 소매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도쿄 본사의 레스토랑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머니탭은 일본 규제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았고 현재는 리플의 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결제 솔루션 엑스커런트를 활용해 13개 지역 은행 간 송금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이오스의 모기업 블록원이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 보이스를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각 1일 블록원 측은 보이스가 새로운 형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오스 블록체인을 활용해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랜던 블러머 블록원 CEO는 현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서 사용자들의 콘텐츠, 데이터 등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보상을 받는 것은 사용자가 아닌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후 이오스는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